두세 번 짧게는 며칠부터 길게는 몇주 이상에 이르기까지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비몽 사몽 상태일 때 화장실 가거나 음식과 물을 먹이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고 합니다. 5억 원에 달하는 외제차에 소화기가 뿌려져 있고 차체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외제차 하얀 소화액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차량 전 천장에 주저앉고 엔진까지 망가진 상태. 도대체 이런 짓을 누가 했을까요?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범인은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동네 초등학생 4명이 외제 차량에 소화기를 뿌리고 차체에 올라가서 발을 구르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녹화됐는데, 자동차가 장난감처럼 생겨서 장난을 좀 쳤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차 주인은 초등학생 부모들에게 1인당 4천만 원씩 모두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고요. 아이고, 참, 잠깐 장난.